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 진행을 맡게 된 이종유 기자입니다. 앞으로 좀 더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토론,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지역의 현안을 조명하고 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전라선 고속열차가 4편이 새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2편은 서대전을 경유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대전을 거쳐오면 서울에서 전주까지 기준으로 30분 이상이 더 걸립니다. 고속열차에서 30분이면 대단히 긴 시간이죠. 여기에 충청권에서는 KTX 세종역과 논산훈련소역 신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호남선, 전라선 할 것 없이 호남 주민들은 고속철이 아닌 저속철을 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전라선 고속열차 증편의 문제점과 충청권 역 신설 움직임, 그리고 교통오지 전북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차별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호 남원순창 임실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민 전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명길 전주상공회의소 기획조사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다음 달부터 전라선 KTX 4편이 증편되는데요. 기대보다는 실망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저속철이다, 지역 차별이다라는 말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먼저 준비된 화면 보시고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전역을 경유해서 용산역으로 가는 익산발 KTX 열차. 출발한 지 30분이 지났지만 시속 100km 안팎에서 속력을 내지 못합니다. 일부 구간은 시속 60km까지 떨어집니다. 시속 30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KTX 열차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일부 구간에서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보다 느린 속도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익산 서대전 구간의 최대 속력이라야 130km 안팎. 고속철로가 깔리지 않은 익산 서대전 구간에서는 구불구불한 기존의 선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열차가 속도를 낼 수 없는 겁니다. 제한곡선이 많아가지고 속도가 늦춰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여신하고 KTX하고 많이 차이 나봐야 한 5분, 이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현재 전주에서 용산역까지 가는 전라선 KTX 열차는 하루에 왕복 10차례. 경부선이나 호남선에 비해 KTX 편수가 현저히 적다는 지역 민원이 빗발치자 정부는 최근 전라선의 운행 횟수를 하루 4차례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KTX 4편 중 2편은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노선이어서 저속철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요 밑에 있는 사람은 서대전 거치면 불편하죠. 불편해요. 시간이 더 걸리니까. 서대전을 경유하면 전주에서 용산까지 2시간 11분. 기존 노선보다 약 40분 가까이 더 걸립니다. 서대전역으로 곧장 가는 승객을 제외하면 호남권에서는 증편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선로라든가 시간적으로 이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KTX 전라선 후 서대전역 경유는 반드시 철회돼야 된다고. 이번 결정은 KTX 서대전역 경유를 주장해온 대전 지역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여서 앞으로 노선 개편에서 서대전역 경유편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용산에서 전주까지 1시간 30분 정도인데요. 대전을 거치면 40분가량 더 걸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은율 시장님, 예. 용산에서 익산까지는 지금 1시간 10분가량 걸리는 걸로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예. 30분 이상이 더 걸린다면 상당히 시간이 늘어나는 셈인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고속철을 저희가 건설하게 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네. 것이죠. 네. 우리가 고속철을 건설할 때는 우리 국토 공간을 우리 초고속 정보망 시대에 맞춰서 물리적 공간도 초고속 시대로 맞추겠다. 그래서 국토의 각 지점, 거점 지역을 정해가지고 거기까지는 초고속으로 최단시간에 이동을 시키고 그 거점 지역에서 각 구체적인 세부 지역으로 지금 교통망을 통해서 이동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천안에서
공주로 직선거리로 왔다가 또 충북 도민들이 반발한다니까 오송으로 좀 굽어놨단 말이에요. 네. 이제 서대전은 완전히 굽어지는 겁니다. 네. 옛날 고속철을 놓기 전의 시대로 회귀하는 거죠. 네. 이명길 팀장님, 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전주 상공회의소에서 국토교통부 또 국회 이런 데 관계 요로에 건의서를 채택한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또 이게 현실화되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내달 12월 8일부터 우리 전라선 KTX가 10회에서 14회로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네. 그중에 두 편이 서대전역을 경유한다는 소식에 우리 상공업계가 이건 좀 잘못된 일이다, 잘못된 네. 정책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저희가 하루에 10편이면 2시간에 한 대 꼴이지 않습니까? 열차를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이동하는 시간도 있는데 뭐 30분, 40분이 적은 시간이라고는 하지만은 우리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총각을 다투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30, 40분은 고속철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운행료과의 반감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용호 의원님, 이번 증편이요. 서대전역 경유하는 부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걸 두고 대전 지역 정치권에 뭐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대전 중구 이은선 의원이나 대전 서구갑의 박병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에 아마 제일 공약이 호남선 KTX를 서대전역으로 경유하도록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었습니다. 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역 국회의원이야 당연히 그런 공약을 할 수 있죠. 네. 사실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증편할 때 적어도 기존의 10편을 한 20편 정도로 늘려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나름대로 우리 정치권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대전에 뭐 국회의원한테 밀렸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 그 우리 기대에 못 미쳐서 사실상 두 편 늘어난 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KTX를 정말로 많이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서너 번 정도는 타기 때문에. 예, 그러나 한 번도 대전을 거쳐서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도민들의 실망이 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 또 정치권이 예, 노력한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이 국회의원들이 38명이 수서발 고속철도 전라선 노선 허가 그리고 코레일 고속철도 증편 촉구 결의안도 내고 그 외에 국감이나 혹은 대정부 질문에서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기대에 못 미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아, 첫 수립 해버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민 위원장님. 네, 이번 증편 운행 계획에 대해서 지역 여론은 어떤 편인가요? 예, 뭐 앞에서 말씀 주셨듯이 예. 이 특히 호남선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어쨌든 여건이 좋아지는 예. 이런 상황인데 전라선 경우에는 너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 아니냐 뭐 이런 거고요. 특히나 이제 앞에서 말씀을 주셨던 서대전을 경유하는 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면 전라선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증편이 좀 된 걸 전제로 해서 서대전 경유 편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굳이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어쨌든 전라선에 제대로 된 그 어떤 고속철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배차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쪽에서 또 서대전을 경유한다고 하니 어쨌든 도민들의 실망이 좀 큰 게 아니냐 이런 거고요. 대신에 이제 이번에 그 수서발이 들어오면서 KTX가 좀 조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가 그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쭉 보니까 한 세 편 정도가 아직 여유가 있는 걸로 이렇게 좀 드러나거든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좀 늦었지만 전라북도 정치권이나 도민들이 뭔가 좀 힘을 모아서 한 세 편 정도 더 전라선에 대한 배차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도민의 불만도 좀 해소가 되고 지금 서대전 같은 경우에는 또 대전에 있는 분들이 어쨌든 전라선을 이용할 수 있는 또 기회도 제공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서대전의 문제를 집중하기보다는 여유가 있는 KTX 추가 증편 예, 추가적으로 배치를 좀 해서 뭔가 전라선에 대한 요구도 수용하고 어떤 그 서대전에 대한 대전 주민들의 요구도 좀 수용하는 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좀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서대전 두 편의 문제가 아니라 예. 기본적으로 앞으로 서울에서 바로 이쪽으로 올 수 있는 편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 하는 부분이 과제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수서발 고속철도가 전라선에는 전혀 배대가 안 되고 그리고
호남선으로 막 하기 때문에 거기도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승객이 그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승객을 다 충분히 이 승객이 받쳐줄까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호남 지금 전라선 쪽에 이 승객들이 상당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라선 쪽에 이 코레일 쪽에서 그 배치가 되는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수서발 고속철이 전라선으로 안 되게 돼 있는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수서발 고속철이 이 전라선으로도 배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 그 부분도 앞으로 숙제 같습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정치권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원칙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서대전에서 그 전라선, 그러니까 남해나 여수로 가는 그 교통수요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작년에, 1년 전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왜 저속차 논란을 했느냐. 본래 고속철을 놨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고속, 초고속 시대에 맞게끔 오송에서 공주를 통해서 익산으로 직접 오는 그런 노선으로 계획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존의 관행을 타파하지 못하고 계속 서대전을 그 경유한다고 그래서 이 문제는 고속철도 추적은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것은 현실적 실용적인 수요 측면보다는 고속철의 원칙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를 했던 것이고 그때 정부에서도 그러면은 종점을 익산역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도민들도 많은 우려를 한 것이 저게 조산문사가 아니냐. 일단 저렇게 해놨다가 기회가 되면은 결국은 이제 여수나 목포까지 노선을 연장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했는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도민들을 우롱한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저는 고속철은 고속철 취재 받게끔 운영을 해야 된다. 왜 고속철도 안 하고 기존의 철도로 서대전 구간을 통과를 해야 되느냐. 정치권 요구를 있다고 해서 그렇죠. 압력을 받는다고 해서 거기에 굴복하면은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유정자 정치를 못 옵니다. 유정자야말로 정치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서대전 노선을 이번에 익산까지 했던 것을 다시 확장한 것은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이 부분은 정말 그 정부가 사과해야 될 문제다 생각을 합니다. 네, KTX 저속철 문제는 돌이켜보면 호남선 KTX가 개통될 때부터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은 호남선 분기역을 오송역으로 할 것인지 천안역으로 할 것인지부터 논란이 있어 왔던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오송역으로 했고요. 호남 주민들은 19km 정도 더 운행하는 그리고 시간으로는 11분 정도가 더 걸리는 그런 호남 고속철을 지금 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코레일의 운행 계획과 정책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이명길 팀장님, 작년에 KTX 호남선이 개통될 때부터 이건 지역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상공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2005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분기역 결정 시에 우리 호남민들, 우리 전북 도민을 포함해서 호남민들 모두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이점이 있는 충남 천안역을 옹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논리인지 몰라도 충북 오송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우리 도민들의 뭐랄까 상실감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서대전역 경유까지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충청권의 우리 전라도가 우리 전북 도민이 들러리 서는 거 아니냐 이런 인상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좀 우리 정치권에서도 감안을 해서 나름대로 서대전역 경유는 좀 철회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줬으면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요. 또 최근에는 충청권의 움직임도 새로운 움직임이 있습니다. 바로 호남선 KTX의 세종역, KTX 세종역과 KTX 논산훈련소역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특히 세종역 같은 경우는 정부가 타당성 검토에 착수한 상태인데요. 행정수도가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세종역이 신설된다면 가뜩이나 느린 호남 고속철도가 더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이에 대한 대응이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뭐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호 의원님, 세종역이나 논산훈련소역 신설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죠. 예. 거기를 다시 한번 쓴다? 그러면 아까 우리 정원율 시장 말씀하셨듯이 그건 뭐 완행 열차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또 기존의 오송역과 천안 아산역 사이도 지금 저속 구간입니다. 그런데 만약 세종시 여기 뭐 중간에 들어선다 그러면 한 20km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정말 뭐 가다쓰다 하는 걸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무슨 문제이냐면 이 세종시가 이제 정부 청사들이 많이 내려와 있는데 공무원들이 서울에서 거의 출퇴근하다시피 하니까 그런 수요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정치권들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 논리 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걸 저희 전북 또 호남 정치권들이 이 세종시역을 만드는 것을 좀 저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원율 시장님. 아까도 고속열차의 어떤 본래적 기능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세종역, 논산훈련소역 신설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예. 본래 우리 고속철이 시속 330km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속도내려면 설계비, 그 공사비 엄청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속 최대 그 구간이 300km 넘지가 않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 시속 330km를 내려면은 역 간의 구간이 최대 한 57km는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 현재 지금 역 간 평균 그 거리가 40km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속도를 내려도 낼 수가 없어요. 설계는 고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설계를 잘 해놓고는 지금 역이 많아서 이렇게 예, 속도가 안 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그 한 역에 정차를 하면은 평균 6분 내지 7분이 소요가 됩니다. 가속 시간, 감속 시간, 거기 정차 시간 하면은 6, 7분이 소요가 돼요. 지금 현재도 역수가 많아서 이렇게 제속도를 못 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역을 늘린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오송하고 공조 거리가 46km입니다. 네. 그리고 또 44km죠. 그리고 오송하고 익산이 46km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씩 역을 더 넣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역수가 많은데 또 역이 더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특히 세종시 문제는 얼마나 이게 그 저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니 현재 세종시는 오송역에서 내려서 세종시 출퇴근로로 설계가 돼 있어가지고 그 출퇴근을 위해서 급행 간선 체계 BRT라는 시스템을 3천억을 들여서 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오송역에서 세종역 정부 청사하는데 15분 걸립니다. 예. 지금 세종시에서 주장하는 유치에 지금 세종역사를 건설을 하면은 거기서 세종역 가는데 10분 걸립니다. 그러면 5분을 단축하자고 3천억 들인 것을 완전히 사장시키고 다시 또 수조원 들여서 역을 놓자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지역 이기주의적인 발상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것을 세종 시민들 세금으로 허락한다면 그렇게 하겠느냐? 국가 돈으로 하니까 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저는 그래서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민 위원장님. 세종역 신설 움직임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세종시만 찬성을 하고 있고요. 충남, 충북은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청권 내부에서도요. 특히 충북 같은 경우는 비대위까지 최근에 꾸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님, 그 정원율 시장님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고속철도의 본래적 기능을 조금 역행하는 그런 움직임인 건 사실 같습니다. 그런데 비단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조금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상대적으로 어쨌든 전라 호남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약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이제 충북 같은 경우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바로 충돌되다 보니까 어떤 적극적 문제 제기, 뭐 비대위까지 구성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저희 뭐 인터넷 검색을 쭉 하다 보면 나무위키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고속철의 비극의 시작하면서 오송역이라고 하는 말이 딱 나옵니다. 네. 이게 지금 이 문제가 꼬이게 된 게 사실은 충청권에서 무리하게 어쨌든 오송역을 분기역으로 만들었던 것부터 출발을 했던 거고요. 특히나 이게 국가 정책인데 이 국가 정책이 정당하지 못한 그러니까 기본 정책의 방향과 위배되는 형태의 요구를 수용함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더욱 어쨌든 국가의 책임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그 세종역 논란을 좀 놓고 보면
어떤 명분과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는 건 누누이 이제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드러났는데,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냐라고 놓고 보면 어쨌든 이제 정치 논리인 거죠. 정치권에 네. 어떻게 하고 있느냐. 특히나 이제 그 세종에 정부 청사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그 중앙정치권에서의 영향력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데도 이게 어쨌든 그 타당성 조사에 포함이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이게 어쨌든 이 그 국책 사업이 정상적인 과정으로 집행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문제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국책 사업에 대한 기본 방향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치권에서 철저하게 좀 따져 물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충청권에서도 오성역이라고 하는 그 과오에 대해서 어쨌든 충분히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어쨌든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뭔가 이 국책 사업에 대한 기본 방향들이 명확히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본 방향 자체로 훼손하면서 지역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한다. 이런 게 용인되는 분위기가 되면 앞으로 어떤 국책 사업도 돈만 많이 들어가고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전라북도 내지는 호남권에서도 충분히 뭔가 이 의회 반대결에서도 좀 나오고 뭐 이런 활동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의회. 네. 근데 어쨌든 전북권은 이런 면에서 좀 조용하다라고 하는 건 좀 우리가 이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좀 대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좀 듭니다. 네, 이명길 팀장님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 부분도 그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북 오송역부터 시작을 해서 예. 이제 서대전역 경유 그리고 세종역 신설 그다음에 뭐 논란이 되고 있는 뭐 논란 여지가 있는 세종역 신설이라든가 논산역 신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0km 이상으로 해서 제 속도를 낼 수 있는 역사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그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환승 체제를 갖춤으로써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의원님. 네. 지금 고속철의 원래 기능을 잘 살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중간에 역사를 만드는 것이 자꾸 시도되는가 하는 부분인데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코레일이든 수서발 KTX든 또 이익을 맞춰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승객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을 여러 군데 생기면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측면, 그래서 그것과 어떤 장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그다음에 지역 이기주의, 정치권의 입김이 이게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이런 측면이 있지 않나. 더구나 이번에 이제 수서발 KTX가 이제 그 새로 배치가 되면 엄청나게 숫자가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호남선 같은 경우에 경부선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 수지를 맞추기가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자꾸 새로운 신역을 만들어서 수요를 창출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과 맞아지면서 그런 그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보고요. 조금 전에 많은 말씀을 주셨듯이 앞으로 정치권에서는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책 사업이 자꾸 이렇게 경제 논리, 시장 원리에 이제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런 왜곡된 현상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사실 지금 그 철도 사업은 우리가 100년 이상 독점, 국가 독점 체계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민영화를 시키면서 자꾸 수익성을 따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라생 같은 데는 수요가 적다고 해서 배제가 되고 사실은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시내버스 하나를 운영하더라도 아무리 손님이 없어도 거기에 아무리 수익이 안 맞더라도 손님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저희가 적자 노선 시에서 보존해 주면서 운행을 시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적자를 좀 본다 하더라도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또 국민 골고루 혜택을 준다는 입장에서 배려를 했어야 되는데 자꾸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또 역적 늘리자 소리 중간역 늘리자 소리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국책 사업으로서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나도 민영화 유혹에 좀 빠져 있다. 민영화 비극은 난 민영화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다 또 경쟁 체제를 도입을 해버렸어요. 가면 갈수록 더 이것이 심화될 것이라 해서 저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엄연히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 정책은 국책 사업이라는
그런 기조를 깔고 가면서 경쟁 원리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경쟁 원리가 완전히 시장 원리가 지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보면서도 지금 전라선 기차 타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기다려야 되고 또 사람들이 서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수요가 넘쳐는지 뻔히 알면서도 또 이런 논리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발생을 하고 해서 저는 국책사업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수서발 고속열차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진 대로 다음 달부터 운행을 시작을 하는데요. 수서발 SRT의 경우는 전라선이 전면 제외됐습니다. 기존 증편은 두 편 뿐이고요. 여기서 수서발은 또 전면 제외된 상태인데 이에 반발해서 전라선권에 있는 7개 자치단체 시장 군수들이 전라선권 KTX 협의회를 결성했습니다. 지난 16일 공동으로 성명까지 냈는데요. 준비된 화면 보시고 토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환주 남원시장 등 호남 지역 7곳 시장 군수들이 정부 세종청사 앞에 모였습니다. 전주 한옥마을과 순천만 국제정원, 여수 해상 케이블카 등 전남북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3천만 명 이상이지만 여전히 철도 정책에는 소외되어 있다는 겁니다. 국토 균형 개발이라는 명제를 논하지 않더라도 이용객이 급속히 증가하고 국민들이 즐겨 찾는 지역에 열차를 더 많이 운행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익산에서 여수까지 185.2km를 달리는 전라선. 운행 횟수는 초라합니다. 지난달 국토부는 전라선의 하루 평균 운행 횟수를 왕복 8회, 편도로는 4편을 늘린 데 반해 경부선은 63회, 호남선은 34회 증편했습니다. 그나마 늘어난 전라선도 절반은 서대전을 경유해서 시간이 더 걸리고 익산 여수 구간은 저속전철 수준인 상황입니다. 또한 수서발 고속철도인 SRT가 다음 달에 개통을 앞두고 있지만 전라선은 아예 운행 계획도 없습니다. 공동 건의문을 국토부와 또 총리실에 전달을 하고 관찰이 되지 않는다면 정치권과 또 광역단체와 힘을 합해서 강력하게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7개 시군은 KTX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라선권 KTX 협의회를 출범하고 앞으로 KTX 증편과 전라선 고속철도화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번에 협의회에 참석하신 이환주 남원시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주 시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환주 시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사님, 최근 그 전라선권 7개 자치단체 단체장이 전라선권 KTX 협의회를 구성하셨어요. 예, 예. 예, 어떤 이유입니까? 앞서 말씀이 계셨지만은 우선 정부의 철도 정책이 너무나 불균형적이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서 특히 이번에 그 SRT 고속철도가 다음 달에 운행을 시작하면서 이쪽 전라선 축은 완전히 배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이것을 몇 차례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고 또 고려되지 않아서 우리 7개의 시장 군수들이 같이 협의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노력하자 이런 데 뜻을 모아가지고 지난 세종시 청사 앞에서 저희 선언문도 발표하고 이후에 관철될 때까지 같이 노력을 하자 이런 뜻에서 협의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철도는 현재 뭐 수요도 충분히 있을 걸로 보여지고 또 앞으로 이쪽에 있는 전라선 7개의 그 시군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관광축 벨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예측 잠재적인 수요는 물론이고 현재 나타나는 현상도 그러한데 그런 부분이 지역에서의 현상이 국가 정책에 잘 먹혀들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동으로 대응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철도의 정책뿐만 아니고 전라선 축에 있는 이런 시군들이 공동으로 우리 지역의 관광 벨트 또 관광 공동으로 하는 체인을 만드는 그런 사업도 논의하자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이상민 위원장님. 네, 이완주 시장께서도 방금 전라선권 이용 주민이 3천만 명에 달할 것이다. 관광객 포함해서요.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SRT를 배제한 이유는 운행의 효율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효율성을 이유로 사업면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뭐 그 어쨌든 효율성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쨌든 이용객이 이제 얼마나 될 거냐, 이제 결론은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어쨌든 뭐 대표적인 관광 벨트가 되어 있어서 그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하는 건 이제 누구나 예측 가능한 거고요. 근데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이런 그러니까 고속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더욱더 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어쨌든 자치단체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접근성에 대한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잘 해결을 해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어쨌든 이 부분이 기본 계획에 포함이 되는 걸 전제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한다면 여기를 주장할 수 있는 우리의 근거랄지 명분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수요가 늘어날 건지 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이 증편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수소 쪽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접근성이 호남권에서 전라선에서는 얼마만큼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체의 어떤 연구랄지 이런 조사를 통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득을 해내야 되는데 설득을 하려면 그냥 명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조사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려면 급하게는 어쨌든 KTX를 증편을 해야 되고 기본 계획에 고속화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해결을 해서 장기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로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거죠. 어떤 협의를 만들었으면 거기서 그럼 어떤 사업을 할 거냐. 좀 아쉬운 게 정치권에 요구하겠다. 문제를 제기하겠다. 이런 게 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으로 그런 걸 뭔가 연구, 조사하는 어떤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접근될 수 있는 내적 준비도 필요하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있는 부분이 좀 약간 아쉬운데요. 아마 그런 협의에서 그런 계획들을 좀 세워서 장기적으로 좀 프로젝트를 짜고 밀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 계획에 반영돼서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명길 팀장님. 이 문제 관련해서도 상공회의소에서도 관계 여로에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고 또 시민적 차원에서 운동을 전개할 그런 계획이라도 있으신지요? 예, 먼저는 철도는 가장 대표적인 SOC 시설입니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인데 우리 전라선 구간에 대해서 수서발 고속철도가 배정되지 않은 것은 정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국가가 우리 균형 발전에 의지가 있는지를 한번 의심해 보는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먼저는 이완주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주 한옥마을 또 사랑의 도시 남원, 여수, 순천 이런 7개 시군이 가지고 있는 무궁한 관광 인프라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게 수서발 고속철도와 운행과 관련돼서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익산 여수 복선 전철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적으로 해주실 거라 믿고 있으며 앞으로 이게 되기 이전에 또 다른 방향도 저희는 강구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 항공업계가 좀 연구를 한 것이 복합열차 형태의 운영이었습니다. 복합열차라는 것이 지금 전라선이 지금 10편 다니고 있는데 10편 중 5편이 복합열차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용산에서 출발해서 익산역에서 객차를 분리해서 한 편은 광주, 목포로 가는 호남고속철도로 향하고 있고 또 한 편은 전주, 순천, 여수로 가는 전라선 고속철도가 되고 있습니다. 수서발 고속철도도 12월 8일부터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서발 고속철도도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복합열차 형태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선로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네, 정원율 시장님. 네. SRT에서 일단 제외가 됐는데요. 이걸 국가정책이나 SRT 측의 입장 변화 또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전라선 철도를 고속철 전용 철도로 이제 전환하는 그 작업이 이제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이제 SRT 그 영업 그 정체 그 폴리시를 좀 바꿔줘야 됩니다. 국가에서는 처음에 뭐 그 설립 인가될 때 그런 조건으로 전용선에만 가도록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결국은 사람이 만든 것이거든요. 원칙을 다시 수정을 해주면은 그는 전라선에도 충분히 SRT가 들어올 수가 있다. 그것은 절대절명의 그것이 원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래서 사람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한번 변경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이나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힘을 이제 모아야 되겠죠. 그런 노력이 있으면은. 뭐 전혀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용호 의원님, 전라선 증편도 국민의당에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SRT 증편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우선은 지금 계약 조건에는 전라선은 뭐 SRT가 배분이 안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치권이 이 부분을 못 챙긴 게 사실 불찰이죠. 그런데 원래 이제 SRT가 그 시작될 때의 취지는 코레일이 이제 전체 그 모든 열차를 다 독점하니까 좀 더 민영화를 시켜서 서비스도 개선시키고 또 가격 구조도 좀 경쟁력을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취지는 매우 좋죠. 근데 문제는 고속철 구간만 하는 걸로 이제 계약한 그 부분인데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 지적을 하셨지만 이 익산에서 여수까지 어떻게 빨리 이걸 고속철 전용 구간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그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막바지 단계에 지금 예결을 위해서 지금 손을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예결위 간사인 그 김동철 의원하고 또 김광수 의원이 같이 이 부분을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익산에서 이제 여수까지 그 선이 그동안 굉장히 이제 구불구불했거든요. 그걸 상당히 많이 피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장기 우리 계획 국가 철도망에 고속철로 하는 부분을 하자. 그래서 이걸 국민의 당론으로 확정을 시키고 이번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적어도 설계비 정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다짐을 했다는 보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호남고속철의 혁신역사 건립의 문제에 관한 논의를 조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남고속철의 혁신역사라는 것은 그 호남선의 전주권 혁신도시 인근에 호남선에 지나는 곳에 선상역사를 건설을 해서 전주권이나 군산권, 김제권 주민들이 조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완주에 안호영 후보가 공약으로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지역에서 찬반의 논란이 여전히 있는 사안이고요. 또 아직까지 어떤 계획으로 어떤 로드맵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도 무르익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잠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용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익산시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세종역사나 논산훈련소 역사와 마찬가지로 우리 고속철 정책 자체를 사실은 이게 무시하고 왜곡시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혁신도시의 역사를 염원하는 도민들의 그 염원을 잘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 문제점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익산 입장에서도 좀 반성을 하는 것이 익산역이 호남의 관문역, 또 우리 이 지역의 거점역으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익산 시민들만 사용하는 역으로 이렇게 전락한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이게 전주 시민이나 군산 시민이나 김제 시민이 사용할 수 있게 편하게끔 접근을 용역 확보를 해줬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반성을 좀 하면서 앞으로 전 여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제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호남 지역의 거점역은 익산입니다. 그럼 익산에서 각 지역의 최단거리로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최고 편리하게끔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체제를 마련해 주는 것이 선결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거 대안으로서 광역 전철망을 구축할 것을 제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 대선 공약으로 저희들이 지금 반영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무슨 얘기군이 지금 기존의 전라선, 호남선, 장항선, 군산선이죠. 그 노선이 있습니다. 기존 철도를 전철로 개조를 하자는 거죠. 지금 서울에 가면은 청량리에서 의정부 가는 그 전철은 그 국철 구간입니다. 예. 국철 구간을 일반 철도하고 지하철로 같이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그것이 전철 구간인지 국철 구간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편리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우리 이 지역도 기존의 철도망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자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전철망을 우리도 광역 전철망을 가질 수가 있다. 그 사업은 현재 경상북도 구미호 김천 구간에서 그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한 2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본래 시내에서 전철 경전철 하나 놀라도 1조 이상 다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단돈 1000억만 들어드려도 우리 전라북도는 광역 전철망을 가질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서울에서 참 어느 지역에서든지 간에 지하철 타고 손쉽게 전철 KTX 역사에 가듯이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어느 지역에서든지 편리하게 KTX 역사에 갈 수 있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 그리고 또 불편을 호소하시는 것 중 하나가 주차 요금이 너무나 비싸다. 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 주차 공간이 좁다. 예. 주차 공간이 좁은 것은 이번에 익산 역사를 확장하면서 충분히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예, 그 문제는 이제 해소가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 같고 예. 문제는 주차 요금 문제인데 익산역의 주차 요금을 무료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모든 전라북도 도민들이 익산역에 차를 바치고 서울에 갔다 와서 가져갈 때 주차 요금을 부담을 느끼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또 지하철이나 전철 타고 올 사람들은 광역전철망을 통해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러면은 전주에서나 익산에서나 차이가 없는 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만들어드리겠다는 예. 약속을 드리면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불편하니까 여기 하나 더 지차 예. 그것도 10km밖에 안 되는 지점에다가 예. 이것은 정말 사실은 좀 무리가 있는 겁니다. 제가 뭐 너무 강하게 해결을 할 수는 없고 우리 도민 같은 도민이기 때문에 무리한 그런 주장을 할 것이 아니고 쉬운 방법을 택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명길 팀장님. 전주 서북권에서 혁신 역사가 들어설 수 있는 부지하고 거리를 재보셨다고요? 예. 예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떤 예. 입장이신지 한번 예. 말씀 제가 익산 KTX 역사에서 우리 전북 혁신 도시까지 그 직선 거리를 한번 재봤습니다. 예. 선로로 하면 10km 정도 시장님께서 나오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 그 직선으로 하면 한 15km 안팎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현실적으로는 이런 데다가 전북 혁신도시역 신설은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전주 시민이라든가 혁신도시에 정주하고 계신 입주기관에서는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혁신도시에서 익산 KT 역사까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아까 뭐 충북 오송에서 BRT를 운영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광역 전철망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편은 전라선 KTX를 갖다 증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전주역 쪽으로 전주역 쪽에 많은 KTX가 증편이 되고 또 지금 낙후되어 있는 전주역을 개량화시키고 현대화를 시켜서 이런 쪽으로 수요를 또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용호 의원님. 아까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현의 새누리당 의원이라고 예. 계십니다. 아마 총선 전까지 코레일 사장을 그렇습니다. 지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현의 의원이 하신 말씀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승객이 있는 곳에 KTX는 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분은 아마 서대전역 정차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그 경제 논리로 비화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정치적으로 비화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서대전권은 서대전역 정차를 관철을 해냈고요. 또 세종역, 논산훈련소역 신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혁신역사 논란,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논의가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예. 조금 전에 이제 세종역 반대하고 논산역 반대하는 것처럼 사실 그 논리로 간다면 똑같이 혁신역사도 반대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지역 이기주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나 도민들의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또 고민할 지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이 전체적으로 보면 전라북도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좋은가 하는 부분을 좀 장기적이고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의의 아주 초기이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 정은주 시장 나와 계셔서 익산 쪽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 어떤 것이 좋은 해법인가를 좀 더 숙성을 시킬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도민들의 편익 그리고 도민들의 지역경제 발전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이 고속철이라고 하는 원래 취지가 자꾸 여기 가까운 데 생김으로써 훼손되는 이런 측면도 감안을 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토론을 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시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론은 어쨌든 접근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고 네.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 처방을 놓고 보면 어쨌든 이 지금 전주에서도 이 혁신도시 쪽에서의 어떤 전주역까지 거리하고 익산역까지 거리를 놓고 보면 주차 문제만 일정하게 도나 이런 데서 좀 익산시랑 협의해서 뭔가 주차요금 문제랄지 이용객에 한해서 뭔가 이 무료화랄지 이런 정책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쨌든 접근성에 쉽게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의 접근성과 자가용을 이용했을 때의 접근성의 차이가 시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크게 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단기적 처방하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말씀하셨던 어떤 구조적인 문제의 어떤 개선인데 이게 어떤 논란이 어떤 역을 신설한다라고 하는 이 방향은 지역 내에서의 어떤 갈등 요소로 계속 뭔가 증폭이 되면서 오히려 협력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리고 네. 우리가 충청권에 그런 요구를 하면서 네. 그랬을 때 자기 모순에 빠지는 이제 이런 네. 함정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어떤 역사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네. 어쨌든 KTX 그러니까 고속철에 대한 도민들의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어떤 시장님이 말씀 주셨던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도에서 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랑 협의하면 충분히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준비한 토론은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길 팀장님 오늘 어떤 토론이셨습니까?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뭐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됨으로써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은 우리 전주권을 포함해서 전라선 구간 주민들은 여전히 교통 오지에 묶여 있습니다. 예. 이번에 뭐 사회 증편되었다고는 하지만은 2회가 서대전역을 경유한다는 이런 정부 방침은 반드시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우리 뭐 의원님 계신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 건의 드리고 예. 그리고 적어도 한 시간에 한 대꼴로는 운행이 돼야 됩니다. 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운행 편수를 보면 14대가 24시간 동안 했을 때 그런 편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한 시간에 한 대 정도는 운행되어서 우리 전라선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편익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오늘 토론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예, 근데 이 문제를 좀 더 저희가 논의를 하다 보니까 좀 근본적인 문제는 예. 이 문제가 발생할 초기에 적극적 대응을 못했다라고 하는 문제가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발 어떤 경우에도 그 문제가 계약 과정에 있을 때 어쨌든 도내에서 이런 문제가 충분히 뭐 논의가 되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런 문제를 잘 챙기지 못한 거죠. 그리고 지금 그 3차 어쨌든 그 철도망과 관련한 이 기본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도 저희가 역할들을 충분히 못했다. 이게 16년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좀 그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좀 국가에서 가져가는 국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큰 흐름들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정치권과 협의해서 대응을 하는 게 뭐 손쉽게 막을 수 있는 문제를 뭐 많은 노력을 해도 어려운 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좀 국책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긴 안목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전라도나 정치권에서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용 의원님. 예, 오늘 그 다음 달부터 이제 그 증편이 된다고 하지만 네.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것 같아서 그걸 또 현장에서 분위기를 느낀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그 성과를 못 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 익산에서 여수까지의 그 전용 고속철도망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더 이 정치권이 이 당을 떠나서 전라북도 정치권 전체가 하나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이라도 이 부분이 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는데 저희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네, 정은율 시장님 말씀 예, 부탁드립니다. 예. SRT 노선이 새로 개통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 시민을 비롯한 우리 도민들 불편이 해소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힘을 합해서 우선 단기적으로 풀어나갈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희망적인 것은 이번에 이제 저희 호남의 거점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익산역에는 기준의 배차 간격이 25분, 24분, 5분에서 지금 16분으로 지금 배차 간격이 줄어들었거든요. 우리 도민들이 문제는 이제 익산역의 접근성 이 문제인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우리 도민들은 언제든지 익산역만 오면은 이제 서울 가는 KTX를 탈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4시간 후퇴에 맞춰가지 않더라도 16분이면 다음 차가 오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좋은 시대를 맞이했는데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제대로 돼 있느냐 특히 접근성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하고요. 이번에 좀 더 희망적인 것은 과거에는 우리 용산역까지 밖에 못 갔는데 이제 또 서울역까지 이번에 또 연장이 됩니다.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또 직접 또 전용 철도가 노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이제 인천공항을 아주 쉽게 이용할 수가 있다. 이제 그래서 저희한테는 굉장히 기운이 이제 되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 그 전라산 그 지역의 주민들 이제 불편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는 허구라도 일단 익산역에서는 이렇게 편리하게 돼 있으니까 익산역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특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 유지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주차 요금 문제 이 문제는 저희가 도하고 상의해서 꼭 풀어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익산역을 우리 호남의 거점역으로 같이 성장시켜 나가면서 전주역 남원역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혁신역사 문제는 다시는 거론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문제는 지역 화합 차원에서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우리 지역 고속철도 운행과 관련해 빚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짚어봤습니다. 공항이 없어서 항공오지라 불리고 있는 전라북도는 KTX 개통 이후에도 호남선과 전라선 KTX 배분의 일부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북의 일부 지역은 교통오지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전북 도민들의 KTX 증편 요구와 문제 제기가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로 해석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교통시설은 이용객의 이동 권리를 보장하고 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접근해야 할 사회적 기반 시설입니다. 전라선, 호남선 KTX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시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패널 여러분, 또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